제가 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던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터놓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수련회 하면 이제 저녁에 찬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집회, 설교하고, 설교하고 기도회하고 기도회하고 3시간 기본이죠. 쫙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 기도회 딱 끝나고 소위 말하는 셀러브레이션이라서 막 빠른 찬양하면서 막 애들 막 뛰잖아요. 네. 드럼 막 친다. 고조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요? 저는 셀러브레이션 되게 불편해하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악신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악신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또! 저 이단 사냥꾼한테 지금! 기도를 막 했어요 우리가. 그럼 통성기도도 하고 또 묵상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기도에 대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딱 기도회까지 분위기가 좋은 거야. 딱 끝났어. 근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갑자기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 받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드럼이 빵빵빵 일리고 하면서 막 달리고 애들 소리 지르고 막 뛰는데 물론 경험은 그런 경험이 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고백했던 거 내가 이야기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에 대한 그리고 들었던 말씀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단순히 5분 10분이면 좀 덜한데 어떤 데는 진짜 막 30분 네, 1시간 막 1시간, 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자체도 그거 하다가 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뭐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나 기쁨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드렸으니까 또 기뻐해야 될 그리고, 타이밍이다 이거죠. 그 맞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감정을 좌지우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감정 컨트롤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집회를 다녀보면은 기도회를 잘 인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아이들 은혜 받는 게 보이고 뭐 전사님 선생님들 애들 다 가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아름답게 제가 마무리 기도까지 끝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뭐 간식 먹으면 되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전사님이나 찬양인도자 탁 마이크를 뺐더니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사역자가 그러면 조율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감을 가지고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생각할 때 그거를 안 하면 왠지 좀 찝찝한 거 있죠. 그걸 보러 왔다. 약간 클럽의 마지막 날 같이 술 태우지 못했다. 클럽에 비유하십니까? 나는 클럽에 비유하지 않았다. 왜 헤븐 클럽? 나는 내 머릿속으로 드럼이 빵빵빵 일리고 하면서 막 달리고 애들 소리 지르고 막 클럽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정형화된 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일단 목사님 얘기 좀 먼저 예? 들어보고 예 끊었어? 아니 우리가 끊었어 아는 거 아니야? 아니야 클럽같이 그렇게 막 불태우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나이 때는 그게 좀 불편하고 물론 날아가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콘서트장 아니면은 그렇게 미친 듯이 찬양하고 뛰고 뭐 소리 지르고 뭐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밖에. 그럼 1년에 겨우 한두 번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완전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뛰게 하고 어떤 맛을 보여주면은 그게 수련회 끝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신나게 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재밌네 좋네 약간 그런 경험을 또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조금 자기적일 수는 있다. 자기적일 수 있다. 그래서 수련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랑 특히 누가 중요하냐 찬양 인도자. 네, 찬양 인도자. 다 조율이 돼야 된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자, 이번에는 기도회 끝나고 강사님한테 맡기고 우리 기도회 끝나고 셀레브레이션 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좀 조용히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서 간식 먹고 그 여운을 좀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하면 그거대로 하고 아니 셀레브레이션을 합시다 그러면은 너무 길지는 않게 애들 막 이렇게 허탈해가지고 진이 빠져버리면은 안 되니까 뭐 적당히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딱 합시다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그 격공이신 말씀이신 게 이게 그 청년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 교회에서 그냥 또 이거를 반대로 나쁘게 보시는 분은 왜 차라리 그냥 그런 데 가서 놀지
교회에서 그러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얘네들 인생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수련회 때 건전하게 이러한 문화적, 기독교적 문화적 그리고 찬양과 춤추는 이런 율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근데 저는 하나의 이걸 또 정형화된 너무 정형화돼 있어.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도의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배울 때 처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막판에 기쁜 찬양이나 이런 또 찬양으로 돌리는 이 패턴이 찬양인도 집회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 타이밍이 뭐냐? 이제 감사와 환희 타이밍입니다. 하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룰에 정형화된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네네. 이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좀 종합하면 좀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사람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막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갑자기 온 하면은 막 확 올라오고 다운 하면 딱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배려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사실 그 셀레브레이션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집회에 갔을 때 하스데반 성교사님 나왔던 경배와 찬양 존귀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이런 데 가면 룰이 다 똑같았어요. 맨 처음에 가면은 조용히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다가 갑자기 회개 분위기에서 암울한 찬양하다가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 뭔가 내가 용서하고 제 환희에 찬양하다가 끝판에 신나는 찬양하고 이 레파토리가 희한하게 모든 집회 가도 다 비슷했습니다. 이거를 교회가 지금까지도 똑같은 룰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청년 때 저를 담당했던 그 두 분의 교육자분이 계셨는데 두 형동생이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스데반 성교사 옛날에 그랬잖아. 막 결단하라 그러고 뭐 와서 오늘 이렇게 결단을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동생분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갔다가 현타를 맞은 거야. 왜요? 나 헌신하러 가겠다고 갑자기 뛰쳐나갔는데 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할 일도 많고 현타를 맞은 거야. 전화번호를 쓰라 한 거지. 쓰고 왔어. 그래서 이 형이 야 너 어떻게 헌신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전화번호 잘 쓰고 왔냐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형 번호 적어놓고 왔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과 은혜 사이의 어떤 고민들, 세심한 배려들 그건 사실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좀 잘 터치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느꼈던 것들 좀 가볍게 우리 생각들을 좀 나누었는데 어쨌든 수련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잘들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각 교회에 맞는 그런 또 좀 특별한 그런 수련회들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요. 목사님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앞으로 또 잘 불러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할 것 같다 싶어 있는데 어김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도 좀 불러주시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매번 또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주일 예배가 뭐 사실 수련회 주일 예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련회가 또 각 교회에 귀한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